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가 있다기 하기보다는 직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신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촉이죠. 말 그대로.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제 막 산들도 헐고 많이 헐잖아요. 그럼 뭐 물론 조상이 있는 분들은 뭐 각자 가족묘를 만들고 다 하지만 그게 헐다 보니까 잡신도 있고 또 어르신 조상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돌을 정식으로 닦은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어떤 아이를 내가 하나 아는데 보살님 나는 무당이를 해라 그랬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풍 같은 소리지만 넌술 처먹어야 주둥아리 벌리지. 주둥아리도 안 벌리는 게내 이렇게 됐어. 근데 정말 술을 같이 먹으러 갔어. 근데 점사를 기가 막히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냐면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것까지 때릴 수 있는 건 허주예요. 잡신 외에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볼수 없다고 보고 그건 신기나 직감력은 약간씩 있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고 직감력하고 촉하고는 진짜 틀려요. 틀리다는 거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제자랑 나는 그거는 지금도 제가 풀수 없는 문제인데 제자가 되기 전에 아이가 기가 막히게 잘 맞히고 촉도 좋고 정말 잘했어. 근데 딱 제자가 됐을 때도 신도 기가 막히게 잘 찾았는데 딱 제자가 됐을 땐 아이가 멍충이가 돼버려. 그거는 정말 아이러니. 그래서 나는 인간의 머리와 신의 머리는 신의 제자로서의 머리는 100% 틀리다라고 느껴요. 그거를 본 것도 많고 아이가 분명히 즐거웠다고 저 신딸이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리꽂 하기 전까지도 내가 알고 있던 애인데 너무 정말 발랄하고 신의 길을 가면 괜찮겠다 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넌다 좋은데 딱 2%가 부족해 이랬대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근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을 그냥 신이니까 들어와서 그냥 우리 할머니다, 할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한데 신이 뭔 얘기를 해줄까? 앉아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들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좀 아이러니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할머니, 말 그대로 엄마, 아버지 다 계시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울을 때도 엄마 찾고 울고 아버지 찾고 울고 그냥 그렇게 모시고 무한 반복에 무한 기도해요. 우리네는 똑같은 말과 똑같이 비는데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이러니해. 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잡신이 들은 사람들이 점사는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잘 빼죠. 예. 극히 드물죠. 아유, 그럼요. 그게 뭐 많으면 큰일 나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벌써 그런 아이들은 술을 한잔딱 먹으면 눈빛이 돌아요. 도는데 반짝, 이렇게 제작감들은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밝아요. 근데 그런 잡신이 끼고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나 술 먹고 직감으로 막 뱉는 애들은 보면 눈이 탁 하면서 눈이 바뀌면서 얘가 아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 경험은 많이 했어요.